자,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원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모호해진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려면 우선 야당 정치를 하루빨리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야당 정치가 실종된 1차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민주화 이후 새로이 도래한 민주주의 시대의 변화를 정치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이슈의 공개화, 투명화, 실용화, 정책화, 전문화, 절차화와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결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야당은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사당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론도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독단적 결론이 많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당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소수 특정 계파의 패거리들에 의한 폐쇄적 결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야당은 과거 민주화 당시의 투쟁 정치의 틀을 조금 더 벗어버리지 못한 채 시대에 맞지 않은 철진한 정치적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런 시대 지체적 정치 현상은 민주적 형식과 절차를 외면한 후진적 이념 정치, 특정 계파의 이익만을 싸고 도는 패거리 정치, 당 대표의 사당화를 통한 당내 민주화의 결여와 폐쇄적인 정당 운영 정치, 모든 이슈를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사고로 바라보는 반대 전문정치, 전문적 인재충원의 절대 빈곤과 집권 대안정당으로서의 대안부재정치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오늘날 야당 정치를 실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치 부재의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실종된 이 실종된 야당 정치를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낡은 이념과 과거 이슈의 소모적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미래 논쟁으로 능력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야당 정치 회복을 위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가 만일 지난 10년 동안 폐쇄의 정치로 패배의 선거만 결과한 친노 정치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들을 비워낸다면 그는 이것만으로도 야당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친노 정치 청산, 그것이 성공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은 새로운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야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야당 정치 회복의 지름길이자 실종된 한국 정치 회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